마지막 기회는 줄게. 그래도 여기 모셔온 분들을 네가 알아본다면 네가 살인자든 아니든 다시는 네 정체성에 대해 개묻지 않는다. 내가 누군지 얘기해보게. 황탄성, 빨리 움직이자고. 뭐하는 거야? 씨. 찾았어. 대학 때 같이 동아리 활동하던 사람들이야. 동아리 이름은 맥사. 맨 왼쪽부터 이름은 이종대, 천호영, 한성민. 이렇게 된 이상 친구들 오래 세워둘 순 없지. 이종대, 천호영, 한성민. 야, 오랜만이다. 우리를 기억하는 거야? 그럼. 서울대 맥사 동아리에서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? 이 상처 기억해? 이비소와 축구를 하다가 생긴 상처야. 아, 물론이지. 우리가 축구할 때 내가 실수로 너 다치게 했잖아. 미안해. 아이, 무슨 소리야! 이거 내가 술 취해서 난간에서 떨어져 난 상처야! 어떻게 된 거야? 루카가 실수를 할 리 없는데? 아,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혼돈이 좀 있었나 봐. 아니, 절대 헷갈릴 수 없어. 애초에 이휘수는 이종대와 만난 적이 없으니까. 전혀 모르는 사이야, 두 사람. K가 비밀 특정보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그걸 역용하면 돼. 어떻게? 루카의 가짜 정보를 심어두는 거야. 그 정도는 원격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.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1분 동안 경고 메시지가 된다는 거야. 1분이라. 나한테 맡겨. 적임자가 있어. 지금이야. 한 번에 황찬성의 주의를 돌렸어. 왜? 루카가 잘못된 정보라도 줬어? 나는 누군지 기억하겠나? 어? 아이, 친구라며! 어이, 나를 친구라고 주장하는 친구분. 혹시 내 얼굴도 기억날까? 아이고, 선생님! 참 뵙겠습니다! 혹시 저 아세요? 회장은 무슨... 아, 여러분! 저는 제 딸 다미를 위해 얼굴을 성형하고 회사를 만든 죄밖에 없습니다. 이런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하늘에 있는 다미도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. 이제 더 이상 검증을 거부하겠습니다.